사진 찍으면 비행기에서 내려라. VIP급 정유라 씨의 강제 소환 모습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 정유라 씨가 이제 한 시간 남짓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지난 10월에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무려 8개월 만에 강제 소환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씩 예비기를 먼저 해볼 텐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를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유라 씨의 기나긴 하루를 동선을 따라서 이곳 덴마크 올보르부터 해서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그리고 잠시 후에 도착할 인천공항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이 덴마크 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좀 체중이 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가 올보르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언론에 공개될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수척하고 좀 야인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수감 생활 동안 일단 좀 살이 많이 좀 그래도 얼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표정도 보면 뭐 예전에 어떤 그런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얼굴 자체도 뭐 좀 밝은 것 같고 뭐 더군다나 저는 이 옷 모습이 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옷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마일 표시가 있는 저 옷을 입고 왔는데 사실 이제 이 송환되는 어떤 피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긴장되고 지금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이 저 겁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이제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리다고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뭐 그냥 보통 여행객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아마 본인이 이제 점점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현실감이 조금 느껴질 텐데 일단 아마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처리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저런 여유로운 모습이 또 어떻게 바뀔지 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실제로 박 변호사님 뭐 네. 블레임룩이라면서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덴마크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입었던 패딩이 굉장히 그렇죠.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스타 뭐로 적혀 있는 그 옷이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이제 패션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수도 있고요. 다만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그 옷을 뭐 뭘 입든지 뭐 상관없지만 글쎄요. 저기서 스마일 어떤 그 표정 자체는 저 옷을 입고 결국은 저 모습 그대로 서울중앙지검과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검사 앞에 저 옷 입고 조사받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뭐 편안함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적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네. 지금 뭐 도착하진 않았습니다만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분석인데 정유라 씨의 다소 튀는 옷차림에 대해서 엄마인 최수 씨도 과거에 많이 언짢았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윤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친한 것 같진 않아요.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대화를 많이 안 해요. 뭐 잔소리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죠. 잔소리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딸은 자기가 보기엔 딸 분방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부딪힌 게 많았었겠죠. 제가 느낀 건 되게 어려요. 좀 좋긴 한데. 근데 성격이 무시하는 것 비해서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게 근데 뭐 상황 판단이 안 됐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저것도 다 정유라 씨의 혹은 정유라 씨 변호인들의 의도된 복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게 만약 의도된 거라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저 온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저거는 검찰에 대한 조롱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의도라기보다 만약 제가 저 정유라 씨 변호인이라 그러면 옷 좀 차분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라 그러지 스마일 저거 있는 티셔츠 입고 오라고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의도라기보다는 정유라 씨가 지금 좀 현실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덴마크의 구금 생활이라는 건 뭐 범죄자로서의 구금보다는 이게 뭐 비자가 유효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다투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인이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입국을 해서 포토라인을 서고 검사 앞에 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좀 그 진중한 자세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뭐 도주 우려는 있는 거예요. 보면 구속영장이 만약 청구된다라고 하면은 그 뭐 저 범죄 중대성 부분은 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지만 만일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보인 태도와는 전혀 다른 뭐 심리적으로 방어선이 다 무너지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스마일 티셔츠는 의도됐다기보다는 그냥 그 지금 뭐가 뭔지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뭔지 몰랐던 정유라 씨가 아마 준비한 거 보시면 여기 가서는 이제 상황 인식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공항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기내 안에서의 행동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 게 뭐 특급 경호다, 특급 대우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코펜하겐 공항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공항에 갔을 때는 이 그 나라에서 특급 경호, 그러니까 특히 이 출입구가 있으면 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공항에 탑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협조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대한 그 협조에 맞추기 위해서 그 나라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해준 걸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 특히 국적기에 탑승했을 때는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장을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타자말자 오전 4시 우리나라 시간 4시입니다. 4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소장님. 네. 정유라 씨는 다른 승객들 시선을 좀 외면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아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아직은 뭐 천년 애견마긴 하지만 아가씨죠 아가씨인데 이제 이 국적기인 이제 우리 대한항공에 탔을 때 아마 수사관들이 검사 한 명 수사관 네 명이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아마 현실감을 좀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관 네 명과 검사 한 명이 에워싸고 있고 그 다음에 승객들이 아마 탑승할 때 승객들하고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승객들의 표정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한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구나에 대한 비로소 어떤 현실감을 느꼈기 때문에 좀 눈을 감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외면하고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부터 지금 한 철부지 젊은 친구인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어떤 시기로 이제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진 속 표정도 아까 지금 뭐 저희가 스마일 티셔츠 얘기했지만 그때랑은 조금 사뭇 다른 기내에서 표정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결국 이 강제 소환을 당하긴 했는데 이 덴마크 체류 중에 쓴 도피 자금도 지금부터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독일에서 쓴 체류 비용이 이 한 달에 못해도 한 1억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행원들 이들의 이제 호텔비나 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유라 씨의 승마 코치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말 관리 비용으로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행원 비용이 또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한 달에 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억 원 이상의 돈이 들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피 중에 뭐 부족함 없이 지냈다라는 증언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유라 씨가 이제 도피를 하면서 당 이제 보모가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필 관리사 뭐 격인 한 두 명 정도가 남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포될 당시에. 그렇다 보면 이제 3명, 4명,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5명이 이제 한 번에 움직인 거죠. 예. 그렇다 한다면 이게 이제 뭐 차량이나 호텔 비용이라든지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용 자체가 보면, 물론 이제 그 독일에서 있을 때부터 이제 어떤 자금이 좀 있었겠지만, 지난번 장시호 씨 증언을 보면, 그 삼성동 주택에 있는 그 당시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그때 최순실이 몰래 수사관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몰래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저기 삼성동 2층에 가면 금고에 현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빨리 유라해라고 유라를 빨리 케어를 해라.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당시에 장시호가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일단 송금을 했다라면 이제 그 돈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받아놓은 돈. 그 자체가, 왜냐면 또 이게 삼성으로 지원받은 돈이 이제 쓰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삼성이 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지출을 중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은 많이 못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생활할 수 있을 건데 아마 이제 정유라의 어떤 태어났을 때부터 쭉 보면, 증언을 보면, 정유라 어렸을 때 보면 케어하는 사람은 5명이 있었다고 노승일 부장이 증언하잖아요. 예. 그만큼 귀하게 컸기 때문에 본인도 생활도 보면 그동안 뭐 거의 어떤 부족함 없이 컸다. 이렇게 보면 또 도피 생활도 보면 거의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한 달에 1억 뭐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예. 정유라 씨의 그 많은 도피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빌엑스포츠의 대표의 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Sevilla company pay the rent. It was around 2,000 euro per month. I'm paying living expenses too, and I pay the house cleaning, normal. Now Videk, this story is finished now. Mrs. Choi gave orders. Samsung sent sponsoring money, and the Videk company used the money as a budget.
because we have a sponsoring contract. The problem is first the language. You know Mrs. Choi? Believe me, her English is very bad. 그러니까 덴마크 구치 감에 수감되기 네. 전까지는 한 달에 1억씩 무조건 썼다. 근데 그 비덱의 돈은 도대체 어딘지 그렇죠. 아직도 좀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비덱 코어 스포츠가 정유라가 이제 인터뷰할 때는 파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독일의 상업 등기부상으로는 파산하지 않고요.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함플라데시가 지금 대표입니다. 근데 이 도피 과정에서 정유라 같은 경우는 블링 캠벨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과연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났을 거며 막 그렇다면 삼성에서 코덱스 스포츠를 간 수십억 원의 돈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아마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아마 조사를 할 건데 이 부분도 들여다볼 걸로 생각이 들어요. 도피 중에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비덱스 스포츠가 파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도 검찰에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든 도피 자금도 이번 검찰에서 그렇죠.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특수일부에서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도주를 했고 블링 캠벨이라는 유명한 변호사는 어떻게 고용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유라 씨는 해외 도피 자금 출처나 이대 학사 비리 혐의 등 자신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아서요. 최순 씨에게 떠넘길 수 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두 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폈어요.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네. 그런데 체포영장 유효시간 고려하면 사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집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국적기에 타자마자 그냥 집행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라고 이제 국적기 안은 우리나라 영토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부해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우리 영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국적기로 갈아탄 상황에서 집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덴마크에서 우리나라 서울까지 오는데 한 11시간이 넘으니까 네. 아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동안에 48시간 중에 11시간이 허비됐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임의동행 형식이 아니면 정유라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감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뭐 돌발 행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 제어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했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유라의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저 박준병 네. 보니까 입국 때 철통보안은 다 뭐 특급 경호가 그렇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 우리나라 이제 경찰들이 이제 보면 사진 찍으면 쫓아낸다 퇴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정유라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특급 경호처럼 보이긴 한데요.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검찰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그걸 막는다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 때 정유라하고 어떤 뭐 딴 사람하고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좀 우려한 것 같아요. 특히 정유라 관련돼서는 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좀 빨리 한 것도 그만큼 뭐 자신감도 있겠지만 최대한 검찰에서 보호한다, 뭐 체포한다 이런 의미에 두기 때문에 딴 사람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저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화장실도 그냥 일반 탑승객이 근처에 가지 가서 혹시나 일반 탑승객이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집행한 과정에서 분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영장도 바로 집행을 하고 막 보호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항공상 측의 협조를 얻었지만 상당히 지금 예민하고 좀 아,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혹시나 잘못되면 예. 검찰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포 영장도 빨리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약간의 좀 준비한 거 보시죠. 살도 좀 붓고 스마일 티셔츠로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속내도 짚어왔고 여기까지 지금 아마 한 이 정도까지 지금 한 뭐 예상 시간이 3시보다 조금 앞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약 1시간 뒤면은 이제 강제수환 한국당을 밟을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정유라 씨의 위치가 좀 중국 쪽을 좀 지나지 않을까라는 예, 지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인천공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뭐 2시 반 도착이라고 하니까 한 50분 뒤면 이제 한국 땅을 밟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속 마치고 3시쯤에 이제 게이트로 나온다고 해요. 예, 예.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정유라 씨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때 왜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검의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뭐 엄청 당황해 하면서 그 거의 말을 못하는 걸 봤었잖아요. 좀 글쎄 그게 좀 쇼잉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정유라 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굉장히 당황하고 그야말로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는 순간이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죄송합니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있을지 아니면 그냥 당황한 채로 아니면은 뭐 좀 우리가 당돌해 보일 정도의 그런 인터뷰 모습도 봤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미라고 해야 되나 흥미롭다. 예. 궁금을 한데 막 이제 좀 씁쓸한 면도 있고 마지막 예.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비슷한 장면으로 차은택 씨가 왜 귀국하면서 바로 기자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당시에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었단 말이에요. 네. 뭐 정유라 씨도 눈물을 보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면 한국 당에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도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제대로 인식 자체를 못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지난번 아마 올브르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재판받을 때 우리 한국 기자들이 많이 가서 질문할 때 그때는 굉장히 잘 대답도 하고 뭐 본인이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성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와서 그렇게 어떤 당황스러워 할 것 같진 또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또 와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또 뭐 응답의 어떤 기자 질문에 말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평소 성격을 보면 그만큼 이제 어떤 뭐 본인의 어떤 호방한 뭐 개방적인 뭐 그런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본다면 오늘 들어와서도 상당히 본인의 어떤 좀 그 이야기 자체를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도 지난번 그 올브르에서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진짜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 많이 막 쏟아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아마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변호인을 아직 못 만났을 겁니다. 지금 저게 외국 사람들, 특히 덴마크, 네덜란드 호송하는 경찰관들하고 같이 갔고요. 바로 검찰 수사관한테 인계가 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공항에 특별보안구역, 그러니까 입국하자 말자 거기서 포토라인 친다 그러면 변호인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묵비권이라든지 어떤 대답에 대해서 연습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최순실 씨가 비공개로 그 나중에 그 예. 한참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예. 한참 전에 아마 어떤 인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오는 과정에서는 전혀 어떤 입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토라인이 지금 하긴 합니다. 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여는 게 아니고 공항에 포토라인을 편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거기에서는 어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놀랄만한 얘기도 한번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럭비공 같고 또 자유분방한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얘기는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근데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았다면 뭐 전화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체포가 된 상태면 전화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덴마크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도 전화를 뭐 하루에 몇 통은 뭐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저 통화가 됐는지는 더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때 올보르 저 구금 시설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굉장히 좀 많이 준비된 말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계속 되뇌기면서 본인의 입장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 엄마의 진술 내용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뭐 어떤 태도로 나오든지 간에 꽤 준비된 피의자일 수는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마 이미 변호인이 저 선임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참여한 그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조사 전에요. 변호인이 그 좀 접견을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또 그런 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조사 전에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은 있을 겁니다. 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뭐 말하는 건 좀 정제가 될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한 지금은 중국 상공에 있을 정유라 씨가 한 시간 뒤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근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상환 선생님 네.
오늘이 진짜 제일 아무래도 국정농단 파문 이후로 제일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1년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뭐 태블릿 PC 사건부터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급기야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전 과정의 중심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유라와 최순실 모녀관이죠. 그다음에 예. 정유라를 무언가로 만들기 위한 최순실 씨의 일종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력들이 결국 국정농단으로 이어졌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뭐 처유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뭐 정유라 씨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제 이 모든 진상의 그 전모를 풀 수 있는 이런 바그 스모킹 건이 이제 규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가까운 기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로 장시호 씨를 알파고 1에 비유한다면 뭐 정유라 씨는 알파고 2다. 더 검찰 입장에서 이제 알파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검찰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1년간 있었던 이 엄청난 일들의 한가운데 이 정유라 씨가 있기 때문에 뭐 잘 수사를 하고 잘 재판을 받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전모가 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안감을 표출하는 최순실 씨의 이런 여러 가지 보정이 계산된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제가 판단하는 최순실은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동유라 이야기하면서 흥분하고 네. 그런 것들이 치밀하게 계산된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아, 최순실 역시도 딸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이 예. 국민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인물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게 하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건의 본질인 재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놓게 하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으로 아마 비웃지 않을까. 네, 안 의원이 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했다. 이건 네. 무슨 얘기인가요? 아마 이런 증언들은 뭐 여러 차례 나왔었죠. 사실 이제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를 굉장히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랜 뒤에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가 안 가져져서 이제 시험관 아기로 통신받거든요. 그래서 뭐 정유라가 이제 본인은 그 정윤혜 씨에 대해서 생물학적 아버지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키웠다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여튼 정유라를 위해서 많이 키웠고 그래서 승마를 시킨 이유도 보면 저기 승마를 저렇게 이제 메달을 따고 한 이유도 보면 이제 IOC 위원을 시키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IOC 선수 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1차 1단계 목표는 뭐냐면 IOC의 그 선수 위원을 다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체육업계라든지 K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아, IOC 의원까지는 과거에 저희가 들어봤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최순실의 중요한 목적은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이 만들어서 생각하니까 딸 정도 비례대표 생기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뭐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보면 상당히 이제 야심이 컸다.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한정 모든 것을 하여튼 다 쏟아붓는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보면 지금 국정농단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출발점 자체가 물론 본인의 재산 욕심도 있었겠지만 딸 정유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태까지 온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본인은 상당히 자기가 못 이뤘던 꿈 자체를 정유라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려 했지 않는가 그렇게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꿈꿨던 정유라 씨가 이제 곧 돌아오는군요. 박준 변호사. 네. 정유라 씨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 때문에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아들만 해결이 된다면 한국으로 갈 생각이 있다라고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제 행형법입니다. 형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 따르면 18개월 이상인 경우는 같이 구금이 안 됩니다. 2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언론에 좀 주목을 덜 받기 위해서 아들은 이번에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덴마크 보모하고 같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아마 추후에 아들도 입국을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친부가 있잖아요. 친부 신주평 씨가 또 아들을 볼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또 협의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친부한테 아이의 어떤 양육 친권이 있기 때문에 친부한테 갈 가능성 뭐 그런 것들도 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그런데 정유라 씨 입장에서도 자신의 신변이 어느 방식으로든 결정이 나야 아들을 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측면에서 검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순전히 뭐 아들 때문에 그 협조할 거다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정말 그랬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정유라 씨한테 쓰인 이제 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장시호 씨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장시호 씨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의 그 동계 스포츠 센터 거기에 삼성 지원을 받는데 최순실 씨는 그 장시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장시호 씨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장시호 씨가 나는 주도적인 게 아니고 이모가 하라는 대로 했고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지금 이 그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엄마가 걔는 모른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딸은 잘 모른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장시호 씨하고는 좀 세부적인 걸 따져보면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순전히 아들 때문이라도 검찰에 협조를 할 거다. 저는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으로부터 그 지원을 7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받는데 만일 정유라 씨가 그 가공한 정도가 정말 그 최순실 씨하고 엇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그 역할 분담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달라지겠죠, 양상이.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 이런 분석이신데 한때 정유라 씨 집사로 알려졌던 노승일 씨 이 모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들었던 건 독일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죠. 정유라가 개가 11마리, 고양이가 3마리 키우면서 엄마 입장에서 말은 안 타고 개하고 고양이만 키우니까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하이델베르크 가서 저녁을 사주면서 이제 술을 한잔 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시는 거죠. 친한 언니 동생이다. 예.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그때였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른쪽이 준비한 걸로 이 정유라 씨 여정을 좀 마무리를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기나긴 하루 스마일 티셔츠를 입은 정유라 씨가 이 덴마크를 출발해서 네덜란드를 찍고 지금 이만큼 정도 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 시간도 채 안 남은 인천공항 강제 소환 귀국길이 남았는데 이 국내 내부의 동선이 이제부터 앞으로 더 관심사일 텐데 박준 변호사. 네. 바로 검찰 가서 조사를 받고 네. 최순실 씨,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남부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대 특혜 비리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도 구형을 받을 거고요. 구형 받는다면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오늘 구형을 받고 여기 집업, 그렇죠. 옆에 있는 집업에서 집업에서 이제 한 300m 정도 바로 옆에 지검이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아마 정유라는 오자마자 글로 가서 조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엄마하고 딸하고 아마 350m 정도 차이를 두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에 이제 영장이 48시간 이내에 청구가 돼야 되는데 된다면 구치소를 가야 되는데요. 구치소는 검사나 판사가 기재를 합니다. 판사가 기재를 한다고 봐야 되고 그럴 때 남부구치소는 엄마가 있고요. 서울구치소,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장시호 등이 지금 있는데 어디로 기재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막 조사하는 과정이라면 서울구치소 쪽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또 남부구치소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아하, 어디로 갈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고. 예, 이수희 변호사. 저는 검찰에서 최순실 씨를 심리적으로 강제시키는 방법은 같은 구치소에 두고 만나지 못하게 했을 때가 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그런 것을 더 바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만일 그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스타일의, 저런 성격 유형의 저 피고인들 보면 더 이제 감정적으로 그게 치달으면서 더 검찰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를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최순실의 그 심리적 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까운 데 두고 있는 게 지금 정유라 씨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최순실 씨 심리적인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최순실 씨만큼이나 정유라 씨의 강제 송환에 긴장했을 인물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 정유라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대한 얘기,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유라 같이 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로는 정유라 씨를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상형 씨는 이미 승마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 아낀다는 건 너무 명백한 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진술하고는 정반대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정유라는 어렸을 때밖에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부터 전혀 모른다는 거였는데 지금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아마 차관이 대통령을 독대한 게 본인이 아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독대를 했는데 그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유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유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챙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차관을 독대를 하는데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챙겨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인물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인물인지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상형 승마협회 부회장이 저 진술을 들어보면 이게 우리 2014년도 11월 달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내실까지 드나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유라를 끔찍히 챙긴다. 이런 이야기는 승마협회 내에서 소문이 잘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쪽의 업계에서는 상당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이죠. 이게 아마 이제 이번 재판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충돌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아낀다라는 얘기가 심지어 승마계까지 퍼졌으면 저는 이쯤에서 다시 6개월로 돌아가면 박상훈 선생님.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순실을 몰랐고 정유라 씨를 챙기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앵커께서도 기자시고 이현정 의원도 기자시지만 저도 뭐 평론하면서 이런 소문들을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정유라 얘기도 들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박관천 경정 정유라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정윤회가 1위가 아니고 최순실이가 1위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격을 좀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윤회라는 존재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사회 주변에서 이게 파닥에 퍼져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인 것이고. 승마계에서요? 네, 그 다음에 김종 차관의 얘기도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대한 차관한테 정윤회를 콕 찍어서 했다는 얘기도 사실 통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런 풍문들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완강하게 이 부분을 이제 뭐 한번 봤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측근들도 믿은 거다. 네,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이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른바 저작거리의 소문은 정권 초반부터 이게 파다했었다는 얘기고 이제 이런 정도로 대형 사고로 터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겠죠.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 셋이서 한 법정에 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아마 검찰에서는 의도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배당은 특수 일부에 배당이 됐고요. 특수 일부는 이재용 그 뇌물 사건을 조사했던 그렇죠. 부서입니다. 예. 이원석 부장인데요. 특수일부에 배당을 했다라는 것은 그 부분도 보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 책임자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 만약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뇌물죄 부분이 좀 안 된다 그러면 뭐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정권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그 증거 중에 정유라의 입이 중요한 증거가 될 거로 생각이 들고 검찰 측 증인으로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